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이면서 제한적인 관심사나 상동적인 말이나 행동, 특이한 감각적 반응, 본인만의 규칙이나 루틴, 강박적인 의식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렇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걸 못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걸 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영우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우영우는 지능이 좋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을 하는데, 우영우 같은 이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우영우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딱 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말을 잘 하게 되고 사회성이 좀 발달을 하면서 이런 특이한 말투나 눈맞춤 잘 못하는 거라든지 걸음걸이가 특이하고 뭐 특이한 행동 같은 거, 상동행동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많이 소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잘 눈치채지 못하고 가까운 사이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전형적인 자폐 증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구나 이렇게 눈치채는 경우보다는 조금 다르다,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평범한 이제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안 나고 티가 안 나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좀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이 티가 나지 않아서 사회적 배려에서 소외되는 면이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지능이 좋지만 지능이 좋아도 우영우처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만의 몰두하는 관심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는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몰두하지만 그 외의 것은 잘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게 특징이어서 공부 같은 경우 뭐 서울대를 가거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을 잘 받거나 수능을 잘 보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본인이 관심 없는 과목에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거는 뭐 굉장히 뛰어난 암기력이나 높은 IQ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행기능이라는 거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목의 수업을 챙기고 과제를 챙기고 학점을 챙기면서 수능 졸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융통성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더라도 우리가 일머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을 좀 이렇게 받아주는 직장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의 경우 우영우처럼 굉장히 좀 밝고 해맑고 건강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학교 학창시절을 이제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친구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우영우가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놀림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우영우가 씩씩하게 이겨내고 특히 동그라미라는 친구를 만나서 좀 위로받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친구를 한 명도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얘기하고 어울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단짝 친구를 사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사람 말이나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그래서 장난으로 한 말에도 발끈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시나 지적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를 오해하고 친구들도 아이를 오해해서 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좀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밝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그렇게 우영 같은 밝은 성격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저도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유지하면서 변호사로서도 유능하게 생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고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를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가 있고 그녀를 둘도 없이 아껴주는 친구가 있고 그녀의 병을 알고도 치지켜준 고용주가 있고 그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영우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냐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우영우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기 어려운 것보다 우영우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개인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실제로 진짜로 잊기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질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준다면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우영우처럼 밝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조그만 이해나 배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